날아왔는데 하도 전등에 박아가지고 날개가 엉망이 됐네요. 바깥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요거를 한번 돼지애치한테 한번 주면은 얘가 나방도 먹나요? 잘 먹죠. 나방은 이막 인편이만 날려가지고 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 보통 그래가지고 잘 먹는 천적이 없지만 예. 과연 며치는 먹을 것인지 아, 한번 예. 한번 해보죠. 예. 넣어보겠습니다. 자. 박각시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짝 넣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역시 이제 이게 먹을 수 어이 어이 아이고 우와 우와 자, 이야 이 날개짓 저 가시 돋친 다리가 이럴 때 아주 유용하죠. 아 꼼짝 못하게 네. 아 꼼짝 못하게 네. 이야 우와 엄청 반항을 아주, 합니다만은 네, 끈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돼지였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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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근데 나방도 저항이 굉장히 심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돼지어치가, 네네. 이거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성충된 지는 꽤 됐죠, 그래도. 아니요, 지금 한 1, 2주밖에 안 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러면 신출내기인데, 아직. 신출내기인데도 이렇게 힘이 좋습니다. 이야. 일단은 제압을 한 다음에 먹을 건가 보다. 맞습니다. 일단은. 자, 점점 등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이나 머리 같은 걸 물어뜯어서 이제 제압을 할 건데 지금 나방 날개가 저 곳에 오 이제 순식간에 야, 올라와서 이렇게 머리를 물어뜯는 거죠. 레슬링 기술 같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있다가 팍 움직이네, 팍 그냥. 맞습니다. 우와, 드디어 나방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두어 번 씹으니까 나방의 목과 머리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턱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무섭다 진짜. 네. 진짜 무섭다. 그 사자들이 네네. 그 누우나 뭐 이런 거할때 목을 딱 제압하잖아요. 맞습니다. 숨통을 딱 끊어올라고. 유사하네. 진짜 네. 애들도 딱 머리를 공격할 줄 아네. 네네. 딱 보다가 순식간에 머리 쪽을 딱 해서 그냥 머리 쪽을 딱 제압을 하네요. 와, 진짜 무섭다. 여치가 이제 풀벌레지 않습니까? 풀벌레니까 그 주식이 보면은 나비 나방의 애벌레 그리고 나비 나방 그리고 메뚜기 자기들이랑 같이 사는 풀밭에서 그리고 또 풀밭 하면은 생각나는 특별한 곤충 없습니까? 풀밭? 네. 풀밭에는 풀밭에는 또그 진짜 이거 얘들 말고 또 최상위 포식자가 있잖아요. 최상위 이제 포식자 바로. 최상위 포식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사마귀가 있죠. 그렇죠. 예, 네. 당랑곤. 예, 개를 당할 수 없지. 그렇죠. 그런데 여치도 풀밭에 살고 사마귀도 풀밭에 살면은 얘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그 돼지어치가 이렇게 나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유충은 몰라도 성충을 잡을 확률은 좀 적지 않나요? 아무래도 작은 건 몰라도 그렇지 않나? 보통은 여치가 어른벌레가 돼 있는 때에는 사마귀가 거의 다 이제 애벌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나면은 사마귀가 이제 항상 도망다닐 수밖에 아, 없어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사마귀가 어른벌레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피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아직 덜 말랐고 이제 그 단단하지도 못하고 이제 사냥 실력이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과연 근데 나는 지금 사실 그거보다는 이 나방을 지금 제압했잖아요, 얘가요. 근데 사실 야생에서 이그 돼지어치가 나방 성충보다는 유충을 주로 먹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네. 예, 유충을 주로 먹는다. 아하. 그런데 지금 충갈농장의 김용훈 대표님은 갑자기 저한테 돌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마귀를 사실 사마귀가 최상위 풀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야 뭐 얘가 어리면 또 사마귀가 잡아먹겠죠. 당연히 어렸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이 성충과 사마귀 성충과의 그 관계 네. 그게 어떨까 하시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아 근데 얘 봐, 이거 얼굴에 나방털을 다 뒤집어 써도 열심히 먹고 있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먹는 거가 중요한 거지. 뭐
나중에 털면 되니까 그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냄새가 풍겼습니다. 다음 편에는 진짜 용호 쌍박의 그런 대결이 살짝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자, 오늘 동영상 돼지어치가 지금 나방 정도 박각시죠. 이게 커다란 박각시 정도는 쉽게 제압한다 였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은 진짜 살벌한 동영상 한번 만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갈농장의 김영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맘바! 맘바! 와, 진짜 먹성 좋다. 좀 전에 얘가 그 전번 편에 그 귀뚜라미 먹은 놈인데 네. 여기서 또 나방 한 마리도 순삭이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자기 몸만큼 먹습니다. 우와!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